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노래가락 영상을 찍겠습니다. 노래가락은 시조에 가락을 얹어서 부르는 관계로 노래가락이라고 합니다. 노래는 시조 가사를 말하는 거고 가락은 선율을 가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가락이에요. 노래가락은 또 박자가 58855 박으로 돼 있어요. 초장이 58855, 중장도 58855, 종장도 58855 박으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38855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중장에 가서 58855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박자를 노래가락 박자는 불규칙 박자라고 해요. 불규칙 박자, 박자가 막 불규칙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배울 노래는 운종룡 풍종호라 용이 가는데 구름이 가고 범 가는데 바람이 가니 금일송군 나도 가요 천리에 님 입어야 하고 주야 상사로 잠 못 이뤄 요거는 박자가 초장이 38855로 돼 있고 중장에 가서 58855 종장에도 58855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가사를 뜻풀이를 하면은 이게 운종룡 풍종호라 이랬잖아요. 운종룡은 뭐를 말하냐면 구름은 용을 쫓고 구름 운자죠. 구름이 용을 쫓고 풍종호라 바람은 호랑이를 쫓는다 이런 소리예요. 용이 가는데 구름이 가고 또 여기 범 가는데 바람이 가니 금일 송군 나도 가요. 금일은 이제 금자가 이제 금자를 말하는 거고 일은 날 일자를 말하고요. 송은 보낼 송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일 송군 군은 이제 임금 군자를 따서 이제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금일에 송군을 보낸 오늘 보냈다 이런 뜻인 거죠. 천리에 님이별하고 주야 상사로 잠 못 이뤄 예, 요거를 한번 배워보겠는데 제가 먼저 한번 쭉 불러보고 한 소절씩 끊어서 배워보겠습니다. 운종룡 풍종호라 용이 가는데 구름이 가고 가요 천리에 님이 별하고 주야 상사로 잠 못 이뤄 예 이렇게 한 소절씩 끊을게요. 운종룡 여기까지가 3박이에요. 운종룡 풍종호라 그러니까는 3박 8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운종룡 3박 운종룡 풍종호라 이렇게 8박 시작. 운종룡 풍종호라 그렇죠. 운종룡이 3박, 풍종호라가 8박이에요. 운종룡 풍종호라 이렇게 한 번 더 시작. 운종룡 풍종호라 그렇죠. 거기서 식임새가 들어가네요. 용이 가는데 가에서 가는데 용이 가는데 용이 가는데 다섯 글자인데 8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 여기서 식임새로 박자를 채워주는 거죠. 용이 가는데 여기까지 시작. 용이 가는데 구름이 가고 여기
고 여기까지 구름이 가가 여기까지가 5박이요. 고 여기까지 구름이 가까지가 5박 고만 5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구름이 가고 이렇게 5박이에요. 구름이 가고 5박이에요. 시작. 구름이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운정용 풍정허라 용이 가는데 구름이 가고 시작 운정용 풍정허라 용이 가는데 구름이 가고 그렇죠. 그러면 초장이 3, 8, 8, 5, 5박 그 다음 중장 펌 가는데 여기가 5박이야 펌 가는데 5박 시작 펌 가는데 그렇죠. 그까지가 5박이에요. 바람이 가니 8박 시작 바람이 가니 펌 가는데 바람이 가니 시작 펌 가는데 바람이 가니 그렇죠. 금일 송군 거기가 금일 송군 네 글자인데 8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일 일송군 이렇게 돼야 돼요. 시작 금일송군 그렇죠. 그렇게 8박이에요. 나도 가요 시작 나도 가요 그렇죠. 나도 가요 요만 5박이요. 5박이에요. 시작 나도 가요 그렇죠. 펌 가는데 바람이 가니 여기까지 5박 8박 시작 펌 가는데 바람이 가니 금일 송군 나도 가요 8박 5, 5박 시작 금일 송군 나도 가요 그렇죠. 천리에 세 글자를 5박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천리에 시작 천리에 그렇지. 님이 별하고 시작 님이 별하고 8박이야 주야 상사로 8박 시작 주야 상사로 그렇죠. 주야 상사로 시작 주야 상사로 잠 못 이뤄 시작 잠 못 이뤄 예 그러니까는 천리에 님이 별하고 여기까지 시작 천리에 별하고 그렇죠. 5박 8박 했어요. 주야 상사로 잠 못 이뤄 8박 5박 5박 시작 주야 상사로 잠 못 이뤄 그렇죠. 자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 나눠서 해볼게요.
운정용 풍정호라 용이 가는데 구름이 가고 시작 운정용 풍정호라 용이 가는데 구름이 가 상사로 잠 못 이뤄 천리에 님이 별하고 주야 상사로 잠 못 이뤄 처음서부터 연결해서 해볼게요. 운정령 시작. 운정령 풍정호라 용이 가는데 구름이 가.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노래가라 운정용 풍정호라 이거 다 배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